병원에 오면은 네. 10명 중에 9명은 따님이 어머님 모셔오고 한 명은 남자인데 사위를 해. 아들들 뭐 하는 겁니까? 네. 어디 가서 찾아서는 안 갑니다. 그러니까 따님이 좀 티격태격해도 역시 따님이랑 엄마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. 저도 저희 친정엄마를 설득해서 병원까지 가서 검사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. 그래서 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초기가 되게 중요하다고. 맞아요. 선생님 맞죠? 초기가 엄청 네. 중요하죠. 근데 이게 설득이 안 돼요. 본인이 네.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. 말도 안 된다고.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. 네. 어머님은 아주 잘하신 거예요. 우리가 치매 초기 검진을 받아보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치매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병이에요. 따님한테 화냈던 거 사과하시고 딸아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세요. 네, 정말로. 네, 네 고맙고 앞으로 엄마가 화도 안 내고 그래요. 저희 엄마 왜 울지? 네.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병원에서 상담 못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것들 다 이야기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디테일한 검사 다 해보고 건강하게 잘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 건강하세요. 치매 정밀검사로 뇌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.